스토킹 채널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죽방 맞아 봤나요?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현검입니다. 오늘도 비하인드 이야기 개수로만 따진다면 뭐 만수루가 부럽지 않은 분이죠.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에 저는 그 회사 나오면 아나운서 동료들보다 심창 회원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PD보다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던데. 요즘 야구를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자꾸 이 유튜브 쪽으로 나오게 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 신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란 썰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당연히 열심히 하죠. 모든 일에 최선을. 아니 근데 제가 유튜브 댓글 진짜 다 보거든요. 근데 심창 해설위원 입담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동안 선수 시절에는 이런 걸 숨기셨던 거예요? 아니 선수 때도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만 깝치고 다니고 선배들한테도 막 웃기군 얘기하고 그러고 다녔죠. 오늘 모신 게스트분들이 또 선수 시절부터 재미있기로 유명한 분이고 아직도 선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올 시즌 부활을 노리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LG 트윈스의 키 큰 일루수 김용희 선수, 그리고 돌아온 불펜 마당새 김종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셨는데 먼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김종 선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올해 한 1년 넘게 재활 잘 하고요. 이제 올 시즌 맞춰가지고 준비 잘해서 지금 준비 잘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몸 상태 어떠세요 지금? 지금 컨디션 거의 한 90% 다 올라왔어요. 네, 빨리 시즌 정도 개막했으면 좋겠어요. 김용희 선수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애들하고 떠들고 이제 뭐 겨울에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또 여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구를 준비하라고. 야구를 너 자꾸 여장이 준비하지 말고. 아니 지금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벌써부터 끌어올리면 안 된다. 아니 저는 스케줄이 이미 3년 뒤까지 다 계획돼 있어요. 아니 3년 뒤까지 돼 있어요? 3년까지 스케줄이 빡빡해요. 아 진짜요? 어떤 스케줄이 있어요? 치마 입을 진짜 얘네는 치어리더 복장으로 한번. 사실 이게 시즌이 좀 언제 시작할지 아직 뒤로 미뤄져서 모르기도 하고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두 분 어려운 게 갖고 있는 건 없나요? 먼저 김지웅 선수는 이제 몸 상태를 언제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다 준비 다 됐는데 또 여기서 더 늦어지면 또 떨어질까 봐 또 걱정도 되고. 컨디션이죠. 네. 약간 그런 게 조금 힘들어요. 그게 베스트야? 얼마 전에 잘 던졌던데 청각전? 두 달 가겠는데? 한 달? 두 달도 아니 긴데?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베스트야? 올라오고 있다고요. 몇 킬로 나왔어 이번에 청백전? 43이요. 오, 43이면 거의 베스트예요. 아니, 36에서 37. 평균으로 얘기를 안 하네. 평균이 40이야. 평균이 40.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150 다 던졌어. 아니 150 던진 적 있으시다고요? 아 이제 뭐 그냥 기계가 잘못 나와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공 하나 던지고 홀드 하나 하고 무슨 야구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 야 연봉 누가 높지? 갑자기 말이 적어지냐? 형. 아니 제가 형. 돈 많으면 형이야. 아 그거는 뭐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인 거 보네요. 저도 김태균한테 형. 얼마 전에 야라고 했거든요. 그럼 네. 형 연봉 많다면 형이라며. 네. 형이라고 해. 아, 알았어. 저희 현수한테 회장님이네요. 회장님. 아니 정도 회장님이. 그 정도면 김현수 정도면 회장님 소리 들을 만한. 건물 샀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현수 건물 샀다는 소문 있어요? 뭐?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 뭐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건물주였네. 와 대단하다. 야구 그만하자. 야구계 서장. 아니 김현수 선수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현수. 아 너 아니야? 아니, 나는 김용희 너 샀다는 건 줄 알고. 아니 저는 김용희 선수 시즌 좀 밀려가지고 힘들지 않으셨냐 이런 얘기 질문했는데 갑자기 김용희 선수 디스하다가 얘가 거기까지 갔네. 시즌 준비는 그렇게 편안하게 관심별로 없으신가요? 올 시즌 시즌이 겨울이니까 아직 멀었죠 용희 형.
아직 멀었어요. 아, 그렇지. 어, 알았어. 너 알았어. 너 가정이 행복하다 보자. 너 가정이 행복하다. 아, 가정을 왜 건드려, 갑자기. 똥 밟았다 생각해. 똥 밟았다 생각해. 아, 아니, 사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김용희 선수 시즌은 양대적 자선야구 대회가 거의 한국시리즈고. 네, 거기가 이제 메인이에요. 그 전에 어떤 그 여장을 해야 되나, 이거에 네. 대해 생각 제일 많으시죠. 단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요? 은성이랑 저랑 있는데, 은성이가 단장님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시즌이 자꾸 길어지는데 네. 그럼 언제쯤 저는 이제 좀 맞춰야 될까요? 네. 한 4월 말 5월 그때쯤에 준비해 딱 네. 단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단장님 저도 그때쯤 맞추면 되겠습니까? 네가 그걸 왜 맞춰? 네가 시즌을 왜 준비해? 네가 왜 맞춰? 하시는 거예요. 단장님 저도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 너는 6월달에 이창에서 준비해. 아, 진짜 그런 말들 해요. 단장님. 아니 또 저 여기 와서 저희 그 사전에 얘기 나눌 때 김용희 선수가 그 시즌 준비 이런 얘기할 때 김용희 선수는 다리만 건강하면 언제든 지켜주세요. 다리만 안 다치면 55살까지. 자기는 네. 대주자 대수이기 때문에 서 있을 수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대요. 물만 주면 뛰어. 자동차는 기름값이라도 많아요. 물만 주면 뛰어서.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사실 처음 소개할 때 LG의 키 큰 일루스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몰랐는데 밑에 이거 대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김성근 감독이 S본부 해설하실 때 김용희 선수는 그 캐스터가 일루수지만 다른 유형의 일루수 같다라고 김성근 감독한테 이렇게 딱 던졌더니 김성근 감독님이 그냥 키 큰 일루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네. 그냥 뭐 제가 일루 본다고 뭐 관심 없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네. 키 큰 일루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아니 본인이 어찌됐건 네. 일루수가 키 커도 사실 좋은 점도 많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일루수로서의 장점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보단해서 수비 내가 제일 잘하지 않나 일루수에서. 오 맞아, 수비는 잘하지. 쉽게 보단해서 수비 많이라니 또 많은 왜 수비 많아. 아니 원래 일루수 같은 경우는 원래 방망이를 잘 쳐야 되는데 수비만 잘하니까 문제죠. 야, 작년에 조셉 미국 안 갔습니다 없었어. 토미 조셉한테 지금 빨리 카톡 남겨 고맙다고. 뭐 시작 전에 뭐 미담 얘기하고 자꾸 뭐 좋은 이미지 얘기하셨는데 아, 그래. 알았어요. 좋은 이미지 알았어요. 같이 내년 죽어요. FA 최대요. 하퍼급으로 하퍼급으로 계약을 추진하죠. 해보자. 아니 근데 진짜 일루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포지션 소화하셨잖아요. 본인은 그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게 어떤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연도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포지션 아, 너 외야도 있잖아. 포지션 외야마다 이게 연도마다 달라져요. 저는. 아 맞네. 외야도 뭐 카멜레온처럼 거기에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 빨리 좀 약간 적응하는 편이라. 삼루도 그럼 거기가 편한 것 같아. 그냥 포지션으로 갔다. 일로 포지션 대주자. 아니 가끔 아 외야도 편하고 이제 좀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언제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2019년 KBO 리그 뭐 아나운서 김용입니다. 내가 혼자 벤치에 앉아갖고 내가 해설하고 있어. 2019년 때 LG 대 두산, 두산 대 LG. 내가 혼자 내가 이걸 혼자서 하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그거 하고 있어. 하루까지 할 게 없으니까. 나 혼자서. 그럼 그 뭐야 더그아웃에 앉아가지고 옆에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윤진호 코치님. 윤진호 코치님 옆에서 형 뭐예요? 형 뭐예요? 너무 심심해서 나도 그냥 동시방송 해봤어. 그 게임 중 아닐 때 옆에서 해설 한번 해주세요. 아, 마이크를 차요 7회까지 혼자. 아니, 너는 8회까지 안 앉아있냐? 너는 왜 마치 선발 투수인 것처럼 얘기하냐? 너도 8회까지 앉아있잖아. 같이, 우리 같이 나가잖아. 같이. 아, 안녕하십니까. 2020년 KBO 리그. 근데 용희가 제가 작년에 이제 같이 했잖아요. 항상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용희한테. 너는 우리 팀의 빛과 소금이다. 오~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용희가 없으면은 이게 안 돼. 사람들은 팬분들하고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얘가 중요한 요소마다 다 채워주기 때문에 저는 느꼈거든요. 아 용희가 없으면 진짜 안 들어가는 거야. 대주자, 소비주자.
야, 넌 진짜 피가 소금이다. 어. 기억나지? 아, 네. 수창이 형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니, 약간 갑자기 어색해요. 갑자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접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좋게 마무리했다. 나 오늘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근데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대본 첫 페이지도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 근데 김지용 선수는 또 진짜 오랜만에 1군 복귀를 준비하고 계신데 각오도 사실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각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그냥 열심히 던지려고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자꾸 하면요, 자꾸 또 다치더라고요 제가. 뭐 각오를 얘기하고 인터뷰를 징크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호주 때부터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하고 뭐 각오를 얘기하면 자꾸 뭐 어디 하나 아프고 또 어디 하나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인생 되는 데도 살아. 아 이거 각오는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예. 그렇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최선을 다해. 그냥 뭐 하나 걸면은 목숨 걸고 해요. 이번에 최근에 인터뷰 했잖아요. 그날도 그 와이프분이랑 거래가 있었어요. 어? 아내분이랑 뭐 이렇게 그날 했어? 잘 던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 하나 해주겠다고. 선물. 예. 네. 컴퓨터 사준다 했잖아. 컴퓨터 사준다 했잖아. 그때 너 뭐라 그랬어 시작 전에. 나 혼자 한국식 짜다 했어. 아 진짜로? 아 그래? 그래갖고 2학년도 던져갖고 그렇게 된 거야. 아 자체 청백전 때. 네. 자체 메리트가 걸려 있었구나. 어. 그러니까 혼자 승리 수당이 있었네. 혼자 수당 있고 혼자. 컴퓨터 사준대? 샀어요. 오, 오 야, 축하드립니다. 내가 TV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못 사게 하려고 저랑 은성이랑 TV 보면서 제발 쳐. 지용이 잘 던져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못 사게 하려고 김지용 점수 줘라 막. 나 아까 들어갔는데 한숨 쉬더라고요. 점수 줬었는데 안 줬다고. 컴퓨터가 걸려 있었구나. 뭔가 걸려 있으면 잘해요. 아니 아직 가정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재밌는 얘기하다가. 그 질문이 약간 좀 슬퍼질 수 있는데 사실 김용희 선수는 1차 캠프 명단에 못 들어가셨었잖아요. 네. 뭐 특별히 좀 아쉽거나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뭐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진짜. 아유 오해하실 거 봐. 뭘 오해? 아 형이 그런 눈빛으로 보니까. 뭘 오해? 독서를 해. 이런 유도를 하니까. 눈빛으로 자꾸 얘기해. 너의 속마음을 얘기해. 나 진짜 다 얘기를 했어. 했어. 나도 여기서 다 얘기했거든. 기분 역같았습니다. 저는 LG를 사랑합니다. LG 평생 있을 것 같아. 저는 벌써 큰 그림? 저는 FA라고 저는 벌써 큰 그림이야? 저는 정말 LG 사랑하고요. LG 아니었었으면 저는 진짜 야구 입기 길게 못했어요. 알았어. 올해 올 시즌 두고 보자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브라이스 하퍼급으로. 아니 저는 사실 그 오늘 할 때 김용희 선수 워낙 그 재밌는 걸 많이 알았는데 그 오늘 사실 저희가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신 분이 있어요. 김용희 선수가 사실 여자친구 온다고 그랬어. 여자친구? 여자친구? 너 오늘 여자친구 최초 공개. 자 스토킹에 처음으로 스토킹에 처음으로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자친구 온다 그랬어요? 네. 아니 무슨 연애? 아니 소리 하는 일단 거야. 박정환 아나운서 앉아보세요. 사실 있네. 아니, 이거 여기 온 것도 불러고 왔다는 소리가 아니, 있는데 안절부절하네. 벌써 땀 날라 그래 지금. 아니 개소리야. 아니 근데 김용희 선수가 그 박재영 TV 나갔던 거 얘기하는데 서운한 게 좀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서운한 게 있어요? 서운한 그러니까 게 있다 그랬어요. 그 몰래카메라 할 때 그 상황만큼은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몰래카메라 어떤 몰래카메라는 그래, 상황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김용희 반갑다 김용희. 준비 좋아 가야 되는데. 네 가야 돼. 그래서 아까도 좀 들었는데 다 안 된다고. 왜 다 사전에 얘기를 안 되신 거예요? 왜요? 남자친구요? 남자친구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잖아. 몇이요? 잘했어. 됐습니다. 뭐하냐? 내가 남자친구예요. 내 얘기를 했어요. 가감하게 남자답게.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뒤로 가면서 오!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아 나도 싫어요. 커플링 하나 맞지? 아니 저는 여기 왜 왔냐면 사실 김용희 선수 회사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갈까 하다가 김용희 선수 알아서 잘 하시겠지. 원래 사심이 있었구나. 원래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왔구나. 야, 지금 풀메이크업. 풀메이크업.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방송 어때요? 오늘 좀 이쁘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평소 모습이에요? 지금 샵 가서 네가 평생 그렇게
내가 무슨 아까 드릴 수 있고 왔네. 김용희 선수가 저한테 사심이 없다고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박지영 TV에서. 저는 약간 되게 서운해하는데 내가 남자친구라고 안 해서 좀 서운했구나. 내가 좀 그래도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척 해줄 걸. 아니 김용희 선수 박지영 아나운서 본인 스타일이다 본인 스타일이 아니다. 아 아니요. 에이. 거짓말이에요. 아니. 저 아니 뭐 전에도 아니 왜 방언을 하고 그래요? 갑자기. 당황했는데. 아니 사실 김용희 선수를 박지영 TV에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상훈 위원님이 그때 옆에 계셨나? 야구를 보다가 이렇게 배투방에서 아, 김용희 선수 박지영 TV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혼잣말처럼 했어요. 근데 이상훈 위원님이 또 남자잖아요. 갑자기 전화기를 들더니 용희야 한번 출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이제 날짜를 잡는데 PD랑 단톡방 파죠? 이러면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아 PD님도 다 아시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이날 이날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네 PD님이랑 단톡방은 언제 파시는 거예요? 방송 욕심 세. 아 진짜 욕심 많으시네. 단톡방을 파고 PD랑 짠 거지. 그러면 용이 아직 미혼인데 네. 소개시켜줄 사람?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해줄 때 받아요 빨리. 저보다 어르시잖아. 받으라고. 아니 김용 선수가 진짜 잘 치고 들어오시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완전. 그날도 왜 김용희 선수만 섭외를 했는데 부른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중에 김용희 선수가 김종 선수한테 화냈잖아요. 나, 왜? 나 좀 말 좀 하자. 뭐야? 아, 왜 그럼 왜 불렀어 그럼? 네가 속으로 아니 인사는 할 수 있잖아. 질문 나한테 했잖아. 왜 네가 얘기를 해? 너 왜 불렀냐고 그러면. 박정 TV 홍보 한번 하세요. 네, 아 여러분 스토킹에서 볼 수 없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박정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새로운 매력 박정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망하겠다. 이거 보니까 망하겠어. 저 자본주의죠. 기계적으로. 아니 박지원 아나운서랑 심창 해설위원이랑 방송 한 적 없죠 아직? 없죠. 오늘 처음 같이 하네. 아 그때 드래프트 녹화 한번 같이 하고. 아 맞다 맞다. 네. 그 귀걸이가 더 욕심 나는데. 그럼 여기 보증서리 같은 거. 저기요. 저기요. 그때 추워서 입 돌아가는 거 말을 해야 돼. 저 때 박지원 아나운서는 심창 해설위원 처음 해설위원 된다 그랬을 때 이미지 어땠어요? 해설위원이랑 진짜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왜요? 어? 왜요? 그냥 좀 모르겠어요. 해설위원들 양아치 같았나? 양아치 한량 스타일로 봤나? 들켰다. 저는 반대였거든요. 잘 어울린다고? 왜요?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해설이 말만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아니, 되게 잘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 발언권 주세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얼굴만 잘생기면 다른 걸 못한다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저도 막 딴 데 나가면 다른 거 잘 못한다고 사람들이 첫인상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여기 혹시 방망이 빠졌다 없어요? 오랜만에 빠뜨려도 방망이 워낙 또 미남이시라. 처음 딱 만났을 때 이미지 어땠어요? 전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진짜 여자한테 크다가 뭐예요? 등발이. 아 저는 제 살은 아니에요 하여튼. 아 진짜 또발이가 또발이가 진짜. 제 살 아니에요. 야구했으면 평균 145에 장신 정통화 슬라이더 142까지 던졌을 것 같아요. 저도 NS 패스트볼 던졌어요. 제 낭심은. 아 이렇게 많이 보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박지영 아나운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왜냐면 저도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박지영 아나운서 있으니까 진행이 안 돼. 지금 얘기가 또 약간 빨리 좀 보내주세요. 빨리 좋은데 괜히 싫어서. 오늘 와줘서 고마워. 네. 근데 스토킹에서 하는 심창 해설위원 모습 보니까 어떻던가요? 야구 해설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많은 인기를 더 재밌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거의 단어적인 거나 이런 걸 조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단어적인 걸 해야 그러니까 좀 뭐 지금 막 거침없이 막 하는데 그래서 수창이 사실 그게 엄청 재밌거든요. 아까도 막 박정한테 양아치랑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는데 아 네. 그런 사실. 그런 게 조금 예. 중계할 때 그러면 실책하면 야 저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된다. 저 양아치 새끼 어제 뭐 했는데
아 근데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김용희 선수가 1루에서 평범한 송구를 못 잡아서 실책을 했어. 그때는 심창 해설위원이 해설하는데 와 지수경 씨 뭐 한 거야? 이게 괜찮다고요? 아 저는 워낙 많이 들어서 아 근데 우리는 상관없는데 이제 다른 팀 이제 아, 그런 그렇죠. 사람들 조금 기분 나빠할 수 있죠. 근데 전 단장님한테 워낙 많이 들어서 아니 그리고 김용희 선수가 오늘 나오기도 전부터 여기 나오면 내가 심장 해설위원을 가만두지 않겠다. 폭로할 게 엄청 많다. 이 얘기했는데 아, 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결혼식에 네. 제가 첨비장을 못 받았어요. 어. 근데 저랑 네. 이제 거기 이제 식당 그 저 사장님하고 식당 사장님이요? 식당 사장님. 명 꺼내야 되나? 이쯤에서 꺼내야 돼요. 아 아까 그. 네 아까 식당 사장님. 여기 고박사 테이프. 신천에 있습니다. 신천에. 김용희의 체중을 좌지우지하는 큰 역할을 하는 LG 선수들이 LG 선수들이 시합 끝나고 많이 와서 먹거든요. 여기. 근데 B 시즌 기간에는 이제 선수들도 다 이제 카드 결제하고 밥을 먹습니다. 이모님이 벌써 쌀을 챙겨줘요. 집에 가서 뭐 용이야 너 쓰러지겠다. 네,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는 멘토 같은 분이세요. 네, 멘토 같은 분이세요. 하여튼 어머니, 어머님 식당 이모님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주변에서는 뭐 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막 할 정도로. 네. 아니 근데 원래 김용희 선수, 김용희 선수랑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산으로 가요. 네, 원래 그래요. 아, 원래 그래요? 아, 원래 그래요. 갑자기 어? 식당이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진짜 폭로할 내용 뭐 있냐고 했더니 갑자기 식당이 나와. 하여튼 야, 지금 좋다. 여기 오케이, 됐어. 이제 넘어가자, 오케이. 아, 서운하더라고요. 좀 불러줄 줄 알았어요. 스몰 웨딩 하신 거예요? 왜? 네? 아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아~ 아무도 모르게 잠실 한복판 롯데 호텔에서 현수막 쫙 걸어놓고 심수창 뭐 이렇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네. 네 여기 식당에서 김치찌개 먹다가 거기 잠실 호텔 잠실 호텔은 밥이 어떻게 나오나 내 돈 주고 내가 거기 가서 사장님이랑 어, 스테이크 맛있다 가자 그러고 왔어요. 갈수 앞으로 내가 밥 많이 사줄게. 네, 마주, 저 많이 사주세요. 저 죄송한데 옷 좀 벗을게요. 저 이미 벗었잖아요. 아니 너무 네, 시작하잖아요. 반팔로 시작하잖아요. 이거 오늘 저녁 먹고 갈 것 같아. 여기 아니... 배달 해주거든요. 여기 있어. 아, 여기. 아, 배달해줘요. 지분이 있어. 내가 아, 지분이 있어. 배달해줘요. 지분이 있어. 아니, 배달해줘요. 김종현 선수가 얘기해줘요. 저기 그만큼 맛집이에요? 아 맛은 있어요. 아 진짜? 다 맛있어요. 아 진짜? 다 맛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나와서 여태까지 홍보하셨던 분들은 자기 식당이나 자기 치킨집이나 내 식당도 자기 아니야. 하셨는데 내 식당도 아니야. 아니 본인이 밥 먹는 식당을 그렇게 홍보를 아니 저가 아니라 여기 LG 이제 선수들 전용 식당 선수들 선수들이 지정 식당 네. 신천 스타벅스 맞은편에 딱 있지. 네, 네. 스타벅스 바로 옆에 먼지까지 얘기해 줘야지. 네, 주차 자리 충분히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석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게 유튜브니까 이게 무슨 선으로 하는 거야? 지금 야구 선수 출시 세 명 넣어놓고 잠실에 있는 식당 얘기 지금 몇 번? 아 진짜 네, 지금 다 재밌네. 압니다. 아. 네, 아마 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시간 넘었는데 이제 여쭤보네요. 예, 한 시간 넘었어요? 한 시간 다 됐어요. 이거 편집할 때 내가 봤을 때 PD분들이 네. 이거 겁날 거예요. 이게 오프닝인 거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아실 수 있는지 알아요? 오케이. 제가 지금 할 질문 들으시면 이제 오프닝이구나. 세 분은 어떻게 친해지게 되셨나요? 아~ 이제 이 질문이 나간다고 한 시간 지났는데 이제 이 질문이 나가. 아~ 그래서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김지영 선수부터. 어. 아, 김영희 선수한테 가면 저는... 먼저 질문하면 잠깐... 안 돼. 내가 봤을 때. 네 저는 아 저한테 질문 왔잖아요. 물 하나만 주고. 아 맞다 물이 없네. 아니 엔지 연료가 다 됐어. 물만 주면 되는데 연료가 다 됐어요. 저기 마이크 말할 때만 켜. 아 예 지금 연료가 다 됐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친해지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수창이 형이랑 같이 진짜 야구 한 게 작년 1년?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 때는 제가 신인 때는 이제 수창이 형은 항상 1군에 있었고 저는 2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항상 먼저 인사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진짜 별거 아닌데도 먼저 와서 지웅아 오늘 컨디션 괜찮아?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래서 되게 제 마음속에는 네. 와. 미담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포장 아니 전 진심이에요. 진심. 네, 진짜 항상 이랬잖아. 고마움이 항상 있었어요. 아, 아니 네. 김용희 선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김용희 선수는 어떻게 심창 해설위원이랑 친해지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좀 외형적으로 좀 이제 TV로 나오고 하면 되게 이제 힘들어 보이고 되게 이제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밥을 먹고 다니니? 아시죠? 그렇지. 내가 맨날 그러니까 저를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항상 안부를 물어보지는 않아. 무슨 엄마예요? 네.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투. 제가 작년에도 도루하고 나면 야 링거 한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좀 좀 쉬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외형적으로 그런 게 투수들한테도 좀 이제 동정심을 유발을 해서 좀 이제 가운데 하나 던져줘. 그러니까 그래야 저도 먹고 사니까. 수창님이 그렇게 많이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예. 그러면서 이제 아 나도 수창이 형처럼 돼야지. 나도 수창이 형처럼 연봉 5,500원 해. 나도 조윤정 선배랑 한마디 써. 나도 원래 선배가 온다는 말. 선배가 가는 길 후배가 그대로 밟고 간다고. 저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어, 야, 해. 내가 찍어버려. 아, 너 내가 어 내가 고우석 시킨다. 고우석 시킨다 내가 너. 어 고우석 시킬 거야. 어. 아니, 오 좋다. 내가 고우석 시킬 거야. 그 김용희 선수는 어떤 선배예요? 김정희 선수한테? 동생 같은 선배. 동생 같은 선배. 죽이고 싶다 진짜. 어떤데요? 뭐 평소 행실이나 생활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일단 그냥 제가 편하게 해요. 아니. 네, 그게 이거, 또 용의 장점이지. 아니 또. 내가 여기 지금 내가 핸드폰 저기다 빼놨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려도 돼요? 어떤 거요? 네? 어, 보여주세요. 왜 무슨 사진? 제가 봤을 때 오늘 저녁 먹고 갈 것 같아. 저거 나오면은 아니 잘 말하다 갑자기 핸드폰을 보여준대. 아니 안 끝내 오늘. 아니 지금 우리 첫 번째 코너 들어가지도 않았어. 제가 그러니까 저희 선수들 중앙문에 주차를 해놓거든요. 네. 지금 저는 모르고 퇴근할 때 중앙문 지나고 나서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백미러에 뭐가 뭐 뭘로 보이세요? 이게 뭐지? 뭐가 걸려 있는데? 야구 양말. 봐봐. 야구 양말을 아예 걸어 놓은 거야. 야구 양말을 제가 묶어 놨어요. 아, 이거. 와. 아, 예. 네? 아니 저걸 왜 묶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크 아니 주차를 하고 이제 라크에 있잖아요. 라크가 옆자리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너 차 번호가 뭐뭐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아, 이 형 또 내 차에다 뭐 해놨네 딱 들더라고요. 에이, 끝나고 나가는데 바짝 붙여놔가지고 타질 못하게 해놓고요. 근데 이제 저도 골탕을 먹이고 싶은데 먹일 게 없네. 차에 쓰레기가 없는 거야. 근데 마스크를 제가 걸어놨거든요. 그냥 그 와이퍼에다 마스크를 위에다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다음날 제 와이퍼에 양말이 이렇게 걸려있는 와이퍼에 웨딩카처럼 웨딩카처럼 와이퍼에다가 양말 이렇게 꽂아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걸 근데 할 내가 사람이, 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할 사람이 용영밖에 없잖아. 아,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그거를 은성이가 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했구나. 마스크를 용영 와이퍼에 해놨는데 그 마스크를 또 용영이 은성이 채에다 은성이 채에다가 물렸어요. 그리고 또 내가 했다고 은성이한테는. 그래서 은성이가 제 차에 양말을 걸어놓고 그 양말을 제가 또 묶어놓은 거예요. 내 양말 저기 옆자리 안 보이게 나중에 찾으라고. 니는 재밌게 산다. 아니 내가 형인데 야구 안 하니? 아니 내가 형인데 형 용태기 형 차에다가 보조석에 양말 묶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매주까지 묶었어. 매주를 자 아무튼 이렇게 그래 이제 여러분들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놀랍지만 이렇게 오프닝 노크가 이제 끝났습니다. 나 이거 소킹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지치네. 이제 2페이지의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할게요. 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스포츠토크의 킹 스토킹 오늘도 독감 프로필로 본격 토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하게 됐고요. 먼저 김용희 선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용희, 1985년 8월 20일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8년 2차 4라운드 두산 베어스 입단, 두 달 만에 초고속 트레이드로 LG행, 두산 팬들도 모르는 두산 출신, LG에서도 자리 못 잡고 경찰청 상무에 지원, 줄줄이 낙방, 결국에 현역 입대, 전방에 안 가도 된다는 유혹에 의장대 합류했지만 그곳이야말로 헬. 누구보다 빡센 군생활 마치고 복귀, 그때마다 트레이드 1순위, 방출 1순위로 꼽히며 서러운 현역 생활을 이어감. 그리고 2013 시즌 드디어 김용희 이름 세 글자를 야구 팬들에게 각인시키기 시작. 4월 4할 때의 타율을 보일 만큼 빼어난 타격과 주루 센스로 LG의 신바람 행진을 입금. 생애 첫 멀티 홈런 폭발시킨 NC전에선
야구 극깔 거머 대충 잡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며 야잡죽이라는 명언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올스타전 서군 1루수 베스트 멤버로 선정됐습니다. 올스타. 그러나 주요 포털 스포츠 뉴스란에 올스타전 투표 방식 개선 시급, 의미 있는 올스타전 바꿔야 산다와 같은 기사가 쏟아지며 자격 논란에 휩싸입니다. 어쨌거나 그의 포텐 폭발과 함께 LG를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시킨 주역. 그러나 2년간 다시 암흑에 빠져들고 2016 시즌이 돼서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생애 첫 3월 타율과 함께 역대급 꿀잼 와일드카드 2차전 끝내기 희생플라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끝내기 주인공인 김용희 선수보다 당시 김원형 선수의 미친 호수비를 기억하는 팬들이 더 많다는 감정이고요. 아, 3번에 한 번씩만 잘해서 3년에 한 번씩만 연봉 기록을 찍는 3년 기록주 기설의 주인공 김용희. 그런데 잘해야 했던 지난해엔 이하를 품 빨리 최악의 시즌을 보냈음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또다시 3년 만에 야 진짜네 이거 해마다 충격적인 분장쇼로 팬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팬서비스의 왕. 올 시즌 받은 만큼 열일해서 FA 웨이드 제대로 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세요? 독감 프로필. 독하시던가요? 좀 약했나요?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뭐. 진짜. 독감 프로필 감사하다. 아, 저는 그때 그때마다 잘한 것만 쏙쏙 잘 빼줘갖고. 재밌는. 네.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진짜 두산 팬들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몰라요. 저도 사실 이거 자료 정리하다가 이게 자료 정리하다 보면 뭐 몇 차 몇 번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쓰다가 다시 봤는데 두산이었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두산 지명됐다가 입단하고 두 달 만에 2대 트레이드 됐잖아요. 두 달 만이었구나. 난 이거 처음 알았어. 나 1년 있었는 줄 알았어. 아니요. 그때 신인 때. 그때 느낌 어떠셨어요? 바로 트레이드 됐을 때. 두산 선수들은 알겠지. 누구 동기였어, 너? 그러면? 그때 입단 동기. 그 고창성 창성이 형이랑 거기 홍상삼 산삼이 진야고 와 일단 동기구나. 네.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하여튼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거기 두산 자체 컨셉이 약간 이게 허수 플레이하고 약간 막 이약 물고 막 근성 있는 그런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약 물고 했는데. 결국 2군행이니까 이 좌절감도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에서 또 감사하게도 LG에서 이제 트레이드라는 게 서로 이제 필요하니까 그쵸.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LG에 오셨는데 심창 해설위원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심창 해설위원은 김용희 선수 첫 인상 어땠나요? 처음에는 야구 선수인가? 아, 몸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다이빙 캐치를 한번 하면 아, 뭔가 부러질 것 같고 막 메뚜기가 팍팍 뛰는 것 같고 저 빠따치면 이거 멀리나 나갈래나?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진짜로 너무 말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얘가 나이가 먹으면서 아 힘도 붙고 하니까 야구 센스가 엄청 좋아가지고 아 저래서 빨리 트레이드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제가 조인호 선배님하고 싸우고 샤워했을 때 그 사이에 제가 있었어요. 샤워하는데 두 분에서 나 그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아, 예, 선배님 아, 머리 아프다. 선배님 그걸 아세요? 내가 머리를 감는 건지 얼굴을 샤워를 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네? 아니 김용희 선수는 김용희 선수 딱 봤을 때 첫인상 어땠어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나도 너한테 관심 없어. 어? 언제나 너 관심 없어. 별로 관심 없었어요. 어? 아니 선배님 더맨더머예요? 둘이 더맨더머 진짜. 아 진짜 아, 네. 이게 진짜 별로 관심은 없었어. 아 얘가 그냥 형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라커룸 들어가면은 그 하여튼 제가 형이잖아요. 네. 그럼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해요. 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제 의자거든요. 네. 제 옆자리예요. 바로 이거. 뭐였어? 아 진짜 이런다니까요. 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내가, 이건 아니다. 내가 우석이 부른다. 우석아, 지용이 옆에는 우석이 자리예요. 우석아, 선배 후배가 이렇게 하지. 후배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럼 고우석이 또 해요. 우석이가 또 지용이 이렇게 바로 올려놓고 이렇게 해요. 아니 네. 그걸 김용희 선수가 뭐라고 한 다음에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오자마자 아침에 오면은 제가 라커 두 개 쓰고 있어요. 아, <진짜. 웃음> 얘가 제 자리 쓰고 자리 두 개 쓰고 있어. 아 진짜 니네 재밌게 산다. 아니 그리고 그 트레이드 직후에 군입대 결정하고 현역 입대하는 과정에서
약간 슬픈 게 상무랑 경찰청을 아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 모두 탈락하고 아, 떨어졌어요. 사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는데 의장대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몸무게 보고 대학교 때 물을 버벌라 체중 미달로 물을 버벌라 소문 가만히 애가 돌고 있어. 진짜 어? 물을 버벌라 그 와중에 옷이 방수야. 안 젖어. 아니 체중 아니 그러다 어떻게 의장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키 크고 어? 키만 큰 걸로 버벌라 그 키만 큰 거잖아. 키 크고 하니까 결국 키 크고 같겠지. 키가 크고 일단 키가 커서 키가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대 시절 뭐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없었어요? 야 이거 나가면 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왜? 뭐 얘기해 보시면 저희가 수위 보고 편집해 줄게요. 아 그래요? 연평도인가? 한번 터졌을 때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계속 우리는 잠도 못 자고 하루 2시간 잤어요. 2시간. 30분을 쪼개 갖고 왜냐면은 이제 경계 근무를 나가야 되니까 그 자체 부대 내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에 4시쯤 나갔는데 제 후임 하나가 거기서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스피커를 가져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CD 플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들을 수 있게 그거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근무 나갈 때는 들고 오면 안 돼요. 그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걔가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군통령 소녀시대 노래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서 춤을 추고 경계 근무 나가 나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니까 나도 모르게 춤을 춘 거야. 근데 이 후배가 이 후임이 자기도 신나서 지도 모르게 그 야밤에 사이키를 한다고 이 후레쉬로 무릎 깜빡깜빡 한 거야. 사령부 사령부 그 부대에서 그때 당시 근무하셨던 그 대장님이 저 누가 간첩이 쳐들어온 줄 알고 거기를 포복으로 입고 몰래 아 진짜 아 진짜요 몰래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뒤 저 춤추는 거 보더니 야 니네 다 일로 와. 포복으로 왔는데 진경 포복으로 딱 묻어갖고 아 진짜 새벽에 그 30분 쪽잠 자는데 그 부대 우리 부대 그 나보다 내 나보다도 선임 있는데 새벽에 다 불러갖고 집합해가지고 내가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고 포복으로 불이 깜빡이 갖고 갔는데 노래 틀고 춤추고 있어. 아니, 재밌다. 아 이거 나갈 만하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건 괜찮아요. 아 이 정도 괜찮아요? 어 재밌다. 네. 지금 제일 신났어요. 야구장에서 이런 표정 볼 수 없거든요. 제일 신났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거 아니, 다음 질문 빨리 넘어가. 1군에 재입성하면서 제1회 전성기가 2013년인데 그때 당시에 야작죽이라는 인터뷰 있어요. 야작죽. 네. 그 뭐야? 네, 뭐 수비는 자신 있으니까요. 뭐 제가 키가 워낙 커갖고 뭐 야구가 잡아서 그냥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지접을 떨었구나. 건방 떨고 왔는데 제정신이냐 너? 어? 윤태진 아나운서 당황해. 당황인데 이 자신감이 정말 멋져 보이는데요. 이때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야구 뭐 그까이 거 잡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침 없었고 네. 뭐 무서운 거 없었고 그럴 때라 지풍노도의 막 그런 시기였어. 후배 입장에서 저런 인터뷰 보니까 어떠세요? 아 부끄러워요. 아니 이날 경기에서 또 멀티 홈런도 치셨다 그래요. 어? 인생 경기였네. 저 정도 얘기할만 했잖아. 아 건방 떨만 했네요. 그래요. 전화를 맞고 인생 경기. 아니 원래 홈런 2개 4안타 사실 그 저희가 오늘 녹화 들어오기 전에 김지용 선수는 이미지가 약간 좀 이렇게 조용조용 할까 봐 걱정했거든요. 과묵하고 와 근데 분량을 챙겨줄 필요가 없어 지금 보니까. 너는 나 죽을 때 내 관 들어야 돼. 너는 갑자기 죽음 얘기가 왜 말이냐고 지금. 진짜 관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니야. 관을 아무나 드는 게 아니야. 육개장이나 맛있게 끓여주세요. 비싼 거 보니까
죽기 전에 미리 얘기할 테니까. 아, 전 육개장이요. 육개장 비싼 거 네. 미리 얘기할 테니까. 어? 고박사 육개장 또 맛있거든요. 고박사 육개장. 네, 육개장. 근데 또 홈런 치고 나서 이날 또 거수경리의 네. 세레머니 하셨다 그래요? 약간 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건진 모르겠는데 네. 이제 홈런 치고 오면은 홈런 치는 일도 드물지만은 형들이 먼저 해주더라고요. 근데 원래 모든 경례에 있어서 상사가 먼저 들진 않잖아요. 나보다 형들이 먼저 그쵸. 들진 않잖아요. 그쵸. 바로바로 답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혀서 그렇게 그렇게 세레머니가 됐군요. 네. 그리고 와 이때 진짜 대단했어요. 박병호 선수 제치고 올스타 1루수에 선정이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서범 베스트 11에 김용희 선수가 1루수로 들어갔어요. 와 박병호 선수도 제치고 저도 좀 부끄러운데 아유 팬들이 와, 그래도 선정이 있었으니까 부끄러운 진짜 자리긴 한데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죠. 진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좋은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여러 매체에서 올스타전 투표 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막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아 증명했잖아요. 여기 나왔던 밴드 몰고 다니시는 그 송순주 선배 거 제가 홈런 쳤잖아요. 네? 야 승준이 형 전화 온다 밴드 지금 아니 이때 이렇게 아니 본인의 어찌됐건 잘하셨는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기자분들이나 좀 서운할 법도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맞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강한 멘탈로 뭐 아, 기분 나쁠만 하다 근데 저렇게 기사 나오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사실 저런 기사들이 뜬지 모르셨어요? 아, 몰랐어요 아 괜히 스토킹 나오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여기 아 무덤이 돼버렸네 관 확실히 돌아와 제2의 전성기를 그 만나게 돼요 2016년에 근데 타격폼 그때도 그렇고 정말 독특한 타격폼으로 자신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용태기 형이랑 성훈이 형이랑 타격에 대한 그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셔갖고 16년도 때 말도 안 되는 진짜 3할을 한번 치게 됐죠. 시즌 끝날 때까지 3할? 네. 네, 끝날 때 그게 이게 거의 반 이제 후반기 때만 친 거예요 그게. 그때 사실 근데 또 재밌는 게 전날 영화를 보러 가셨다고. 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와일드카드 전날. 영화 와일드카드 전날? 네. 와일드카드 전날은 보러 간 거지 않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게 눈에 불 켜고 야구할 때라. 그때는 아니었고 19년도 작년에. 작년에는 영화 보러 갔었고. 작년에. 그때 시간이 너무 많이 비어서. 여자랑.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요 혼자. 아니 그리고 이 끝내기 상황에서 또 영웅이 됩니다. 영상 있거든요. 네. 그때 장면 한번 보고 갈게. 불만. 때렸는데? 호령이가 더 주목받았어. 와, 잡았네. 저 잡았어요. 근데 저희끼리 막 한 얘기가 있어요. 저걸 왜 잡어? 맞네. 난 그는 끝내기 안타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안 잡아도 되는데 호령이 때문에 끝내기 희생 플라이가 아 느낌이 진짜 다르잖아요 끝내기 안타랑 끝내기 굳이 안 잡아 솔직히 넘어가서 뒤로 오바되는 건 무조건 리터치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이제 기아 입장에서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스포츠 정신 근데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끝내기 그러니까 이게 끝내기 한타 김용희 네. 이랬으면 김용희 선수 계속 영웅인데 끝내기 희상 플라이는 네, 뭔가 플라이는. 다 차려진 밥상에 약간 일조한 느낌이잖아 그래 잘 쳤다 뭐 그냥 네. 뭐. 네. 아 근데 사실 이 타고 나왔을 때 끝내기 안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수비도 워낙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네. 맞추기만 하자 요 다이아몬드 안에다가 넣기만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망이에 딱 맞는 순간 딱 뜨니까 아 이겼다 그 많은 팬분들한테는 경기 후에 김은영 선수의 저 수비가 좀 주목을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많이 잊혀지고 약간 퇴색된 건 있어요. 그거 있어서 아쉬움은 없으세요? 저 안 다쳤으면 안 잊혀졌죠. 피디님, 그럼요. 끝내기 안 다쳤어요. 피디님 물 좀 더. 걸어먹기. 근데 독감프를 아직도 이해하고 있는 거야? 독감다. 무슨 질문하면 일단 정상 찍고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지? 안 나오네. 김원영 선수 수비 때문에 네. 본인이 약간 퇴색 그 의미가 퇴색돼서 좀 아쉽진 않은지.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안타가 되느냐 희생타가 되느냐 요거 네. 사이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편집될 수도 있겠네요. 어, 그래 넘어가자. 나한테 그리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니 알았어요. 진지할 때 진지한 걸로 딱 진지하고. 그래 나 이런 거 아니었으면 여기 왜 불렀겠어. 진지하고는 진지하고. 지금 그 멘트 때문에 편집 안 될 수도 있겠다. 알았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그 김지용 선수 걸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 얘기는 하나 해야 돼요. 네. 연봉 1억이 3년 주기설이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 수 없는 연봉인가? 알 수 없는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연봉 왜 오른 거야 너? 야. 아니 오를만하지 오를만하지 알았어. 오늘 빛과 소금인데 오를만하지. 아니 진짜로 작년 타율이 2할 1푼 8리인데 연봉이 9천에서 1억 500으로 상승했어요. 아, FA 본인... 프리미엄 맞네. 아, FA 프리미엄 본인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봉 상승의 요인. 그러니까 구단에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밑에 동생들이 더 야구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기계가 던져주는 거는 막 손목이 아파요. 그렇지. 네, 그런 사람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거 나와서 이제 제가 던져주고 필요하다 하면 집도 야구장에서 가깝고 하니까. 혼자 살고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구단에서는 어느 정도 좋게 그런 걸 좋게 봐주셨구나.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또 재밌는 게 있는 게 FA 시즌이라 또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본인 때문에 한 5승만 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네. 그 얘기는 WAR 대체선수 승리 기여도가 5란 얘기잖아요. 차명석 단장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뭐 자기가 양의지급이란 얘기냐 본인이 뭐 너무 착각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예.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록이 무의미해요. 제가 무슨 뭐 막 뭐 대타 무슨 뭐 4할을 찍었다 도루 막 3, 40개 할 게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팀에 승리를 할 수 있게 뭔가 이제 발판이 되고 싶은 거죠. 승리라는 이 딱 이게 있으면은 거기에 그 계단이 되고 싶은 거죠. 저를 밟고 올라가소서. 저를 밟고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이런 뜻이지. 아니 제가. 진짜 함께 뛰다 보면은 김용희 선수는 딱 그런 선수다 이렇게 생각 드시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진짜 그건 인정. 그거 말고는 별로 저 없어요. 그래서 나 뭐 연봉 3,000만 원, 4,000만 원 줘도 좋으니까 이 내 돈 애들 주저 나가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 주라고. 난 괜찮다고. 그리고 나는 너는 싫어. 어떻게 너는 싫어. 좀 못해게. 너는 야, 지영이나 좀 보태줘. 제가 좀 보태줘. 걔네는 이미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 김지영 선수는 왜 안 돼요? 지영 김지영 선수는 왜 안 돼요? 나는 본질이 틀려. 틀려 먹었어. 자 그리고 이제. FA를 앞두고 있는데 그 오늘도 사실 앞에 심상해서 훈련 얘기하면서 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얘기했어요. 본인 FA 목표 금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나는 얼마 정도나 72억? 에? 그 오프닝 너무... 전이었나? 아무튼 그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는 수창이 형 보면서 저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제가 형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에 계실 때 하나에 계실 때 수창이 형의 트레이드마크인 포크볼을 제가 2루타를 쳤었거든요. 그렇지.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좀 더 높게 측정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안돼 15억이야? 근데 내가 농담으로 나 100억 아니면 계약 안 해요. 100억이요? 100억 아니면 계약 안 해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비싸서 너랑 못하겠다. 금액이 너무 비싸서 너랑 계약 못하겠다. 너랑 차우찬이잖아 올해 끝나고. 네. 둘이 웨이트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정교롭게 단장님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야 진짜 FA랑 겉만 FA인 선수가 운동하고 있네. 무늬만 FA. 무늬만 FA인 선수가 운동하고 있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대박 날 거야. 자 여러분 드디어 김영희 선수 도컴플레이크. 너 진짜 독한 놈이다. 야. 아, 물이 있으니까 엔진이 오늘 계속 돌아가네. 이거 좀. 자,
옷을 갈아입고 저희도 좀 쉬었습니다. 오늘 역대급 녹화기 때문에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내용은 한 30분 정도 앞에 됐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리면 지금 2시간이 넘었습니다. 아 이제 말하지 마. 안 할게요. 마스크 좀 쓰고 있어. 이제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이제 김지용 선수 독감 프로필이거든요. 김지용 선수 얼마나 끼어들지도 기대가 되고 일단 저는 질문은 김지용 선수한테만 드릴 거예요. 일단 얼마나 끼어드시는지는 뭐 준비되셨습니까? 아 네 준비됐습니다. 이번에 독한 프로필인데 약간 소금기가 좀 있습니다. 짠내 프로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지용, 1988년 2월 20일생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2010년 2차 9라운드 전체 65번 지명이 됐고요. 아마추어 시절부터 투수가 하고 싶었지만 작은 체구 때문에 그저 그런 내야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야구 목문 덕수고에 진학을 했으나 3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고요. 고교 졸업 후에 결국 프로 지명을 못 받고 알바 세계로 뛰어들게 됩니다. 택배, 백화점 등등등 각종 알바를 섭렵했지만 끈기가 부족해서 오래 하지 못했다라는 썰이 있고요. 그렇게 알바로 리스펙하던 중 당시 신생팀인 강릉 영동대 야구부에 소속되어 있던 친구의 권유로 1년 만에 다시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투수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 연세대는 명문대 야구부를 상대로 해서 연이은 포투를 펼치면서 두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LG 트윈스의 2차 9라운드 하위 라운드에 지명이 되면서 프로에 입성합니다. 프로 입성 당시 그의 꿈은 배팅볼 투수라도 좋으니 프로 유니폼을 한번 입어보는 것이었고 그러나 프로의 벽은 높고 험했습니다. 데뷔 첫 경기 첫 타자 김강민 선수한테 홈런을 맞으면서 데뷔전에서 2피 홈런을 허용하게 됐고요. 총 5경기 출장에 그치며 이후 1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아시안게임 배팅볼 투수로 대표팀에 합류를 했다가 양상문 감독의 눈에 띄게 된 것인데 2015년부터 꾸준한 기회를 받으면서 성장했고 그리고 2016 시즌 위기마다 불을 끄며 믿을만 등극. 그해 승계주자 실점률 최소 1위, 분식을 싫어하는 지용이라는 별칭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2017 시즌에는 5월 초까지 평균 자책점 제로 행진을 이어갔고요. 2018 시즌엔 NC전 무사말루 위기를 KKK로 잡아내며 말루 변태, 갓지디 등극을 했지만 2018년 중반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7월 21일 두산과의 치열한 혈투 직후 팀이 패하자 눈물을 보이면서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결국 시즌 종료 후 수술과 함께 2019 시즌을 날리면서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1년간의 재활 끝, 2020년 다시 비상을 꿈꾸는 갓지디 김지용 선수입니다. 아, 이 독감 프로필인데 약간 좀 슬픈 얘기들도 많다. 좀 많아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요. 고교 시절에 야구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야구하셨는데 네. 고교 시절에 내야수를 하셨는데 야구를 좀 못했다. 그러니까 야구를 못한 건 아니고 방망이를 못 쳤어요. 네. 그게 못한 거야. 그게 못한 거야. 원래. 야수인데. 맞네, 맞네. 진짜 많이 컸다. 많이 컸어. 던지는 소질은 있었어요. 내야수 할 때부터. 근데 저도 계속 투수를 하고 싶었고 해보고 싶었는데 신체 조건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리고 수비를 좀 잘했어요. 그냥 수비 그냥 내야수 해라. 그래서 계속.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야수를 했죠. 그래서 근데 이 3학년 때 덕수고에서 중앙구로 전역을 가게 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저 3학년 때 덕수고 멤버가 엄청 나요. 그때 누구였어?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이 그 롯데 민병헌. 그리고 지금 하나의 김문호. 그리고 롯데 김건국. 그리고 지금 요번에 SK로 간 세현이 김세현. 네. 좋았네. 근데 전학 간 이유가 그러니까 제 자리가 그때 유격수였는데 2학년 때까지 유격수를 봤는데 이제 민병헌이 외야수로 갑자기 유격수 온다는 가야지 뭐. 그러니까 가요. 그럼 전 자리가 전 당연히 아 그럼 그럼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상담을 들어가신 거죠. 감독님이랑 이제 삼루 보는 친구랑 이제 반반 뭐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뛰어라 뭐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전학 보내달라. 그래서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를 선택하긴 야, 네가 뱀의 머리 될 수 있다고 중앙고를 제가 창단팀으로 가야지 그러려면 중앙고도 인마 감기덕지지 네가 어디서 뱀의 머리야. 네, 그래서 전학 가겠어. 건방을 떨고 있어. 아니 그러면 고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 이제 대학교 진학을 이제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는 저기 대불대 목포 대불대라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예, 갔어요. 이제 졸업하고 갔는데 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약간 끝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제 아 나는 이제 야구랑 안 맞나 보다. 이제 못 이제 내가 굳이 이걸 여기서 해야 되나. 동계훈련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설날에 그 좋은 명절에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보통 온 가족을 그냥 불을 질렀다. 불을 질러라. 아빠 불을 질렀어. 온 가족을.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전지훈련 끝나면 이제 설에 쉬잖아요. 이게 타이밍이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불을 질러. 가서 얘기했죠. 초토화돼 있었네. 민족 최대. 여태 키워놨는데. 역대 키워놨는데 아, 진짜 난리 났어. 아, 난리 나지. 진짜 부모님이 야구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야구를 하기 싫다 막 이런 내색을 한 적도 한 번도 그렇지. 없었고. 아~ 그냥 그래 가서 그냥 바로 아 나 야구 못하겠다. 못하겠다. 네, 그래서 그 바로 그만뒀어요. 아, 네. 그리고 1년을 쉰 거야? 네, 1년을 쉬었죠. 근데 이제 한 달을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바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때 막 허, 알바 천국 막 이런 거 알바를 막 찾기 시작했죠.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몸 쓰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게 이제 마트에 이제 과일 코너, 과일 그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일만 내놓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그 아주머님들이랑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왜 싸워요? 뭐 행사 상품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기억에 남는 게 거봉이어서 거봉. 거봉이 박스 포장이 돼 있잖아요. 비닐로 이렇게. 근데 아주머니 다 손 뜯고 먹 드시는 거예요. 아, 아 그거를 맛본다고 시식. 아니 이거 맛 안 보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 또 기억에 남는 게 공연 같은 거 보면 스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줄 세, 표 확인하고 무대 설치하고 막 이러는 거. 아 그러니까 저는 무대 설치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서 스텝 그냥 이렇게. 안내해주는 안내. 예, 그런 건 줄 알고 갔는데 설치더라고요. 오전에 하고 도망갔잖아요. 3일 들어 누웠어요. 아, 예, 아니 그러... 2시간하고 3일 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친구가 이제 창단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제 감독님을 설득한 거죠. 이런 친구가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단이니까 멤버가 없잖아요. 인원이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희 아버지를 설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딱 타이밍이 진짜 너무 힘든 타이밍이라 덥석 물었죠 제가. 다시 한 번. 네. 바로 가겠다. 다음 날 바로 가겠다. 거봉 못 팔겠다. 네. 바로 가겠다. 진짜가 없네. 이랬다 저랬다 하네 남자가. 아니 근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그 직업을 딱 생각하고 했던 거면 끝까지 팠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아니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야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투수로 들어가요? 투수로 전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기가 처음에 있었나요? 처음에 딱 갔는데 인원이 10명이었어요 10명 네. 인원이 10명 오. 창단 멤버니까 없잖아요. 네. 감독님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시켜라. 인원수만 채워라. 어, 야구 그만하겠다. 그게 어울려. 어딜 중요한 거야. 어? 그러니까 야구 그만하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인원수 채워달라. 약간 그런 약간 그러지 않았나. 예,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럼 투수 해보겠다. 어차피 타자는 안 되니까 투수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투수 한 거예요. 네. 아니 김영찬 선수 왜 이렇게 꽁시한 거 알고 있어요? 아니 좀 앞으로 내 옆자리니까 내 사인볼 택배 보낼 때 좀 잘. 그래, 저기 저 모교에다가 선물 좀 해야 되니까 어? 그런 거 좀 이제 있으면은 선배님 뭐 보내실 거 있습니까 하고 딱. 근데 지금 인건비가 좀 비싸졌어요. 아, 그래? 네. 그때 김지영이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요즘. 좀 비싸졌어요. 뭐 1억이 넘는데 지금. 알았어. 아니 근데 그러면서 사실 LG에 들어가게 되고 9라운드에 네. 픽이 됐는데 당시에 또 내가 지명이 될까 이런 생각 좀 있으셨던데. 그러니까 아 이게 영동대학교에 대한 제가 사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대인데 네. 제가 여기서 4년을 2년제인데 4년을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가 16 원래는 제 나이로 가면 16학번인데 네. 제가 17 그러니까 1년을 알바하면서 놀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7학번으로 들어간 거예요. 17학번으로 들어갔는데 07 아니야? 아, 07, 07. 이러니까 대학 차이가 나는 겁니다. 17학번이면 지금 몇 년 3년 전인데 지금. 호랑이 맞고 고 너 대. 너 고려대 나왔냐? 다른 거 빨리 지영이랑 얘기하자. 또 다른 얘기하기. 그러니까 원래 06학번이어야 되는데 제가 07학번으로 이렇게 입학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2년을 보냈죠. 2년을 보내고 이제 편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편입하기로 한 학교에서 이제 원래 막 등록금이나 이런 거를 다 면제를 해주고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 와서 하는 거 보고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영동대학교 감독님이 그럴 거면은 그냥 1년 더 유급을 여기서 학점을 빵꾸내고 유급을 해라. 한 번 더 해라.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감독님 판단이 진짜 옳았던 거죠. 그 다음에 터졌어요.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계기가 있었어요? 볼 스피드가 확 늘었죠. 네. 볼 스피드가 확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첫 대회를 연세대학교로 잡았어요. 오, 네. 너가 몇이니? 네. 8이니. 오. 네. 그때부터 뭐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대회, 첫 게임에서. 네. 그래서 얘가 영동대를 이만큼 키우는 지금 인원이 한 100명. 아 진짜요? 네, 지금은 거기서 가고 싶어도 많이 가고 가고 싶어도 못 가. 강릉에 있는 영동대학교 네, 그렇게 올라왔구나. 네. 아니 근데 이때 당시도 또 짠한 게 그 드래프트 당시에 뭐 좀 기대를 하셨다 그래요? 조금 뭐 그런 활약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성적이 워낙 좋았거든요. 워낙 좋아가지고 아, 못해도 4, 5번 안에는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못 들었으면은 기대를 안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해요. 그날 드래프트 방송은 이제 나오는데 저는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고 있는데 떨렸겠다. 보고 있는데 5번에서 방송이 끝나는 거예요. 5번 하고 방송이 끝나는 거예요. 어? 뭐지? 끝난 건가? 근데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야 끝났어. 너 드래프트 안 됐어.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뭐지? 어떡하지? 이거 다 막 나도 막 이제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다시 거봉 팔아야 되나?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9번에 됐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그 LG 트윈스 구단주의 픽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본인 들은 거 있으세요? 그런 소리가 나왔냐면은 제가 2군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8회 때 딱 오신 거예요. 구리 야구장에. 근데 또 원래 제가 평균 구속이 한 142km 정도 이렇게 막 40에서 42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그날 갑자기 뭐 4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진 그날도 삼진 두 개를 잡았어요. 깔끔하게 딱 끝냈죠. 구전주님이 그랬잖아요. 저런 애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다음날 바로 코로나 되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서 이제 비하인드가 있다. 네, 그래서 1군에 있던 이제 뭐 그때 막 형들이 구단주 막 아들 왔다. 그런지 구지용이네 구지용. 아 그때 잠깐 저도 그런 얘기 저는 직접적으로 듣진 못하고 회식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러면 한마디씩 더 저한테 더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살짝 눈치도 보이긴 하는데 형들이 약간 그때 아 역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구단주님이 2군 선수들 이름까지 다 알았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LG 구단주 주말마다 막 야구하러 연습하러 나오시고. 아니 그러면서 꿈에 그리던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건 맞아요. 치타자한테 홈런. 아 김강민 선수한테 홈런을 한 거요? 그때 네, 기억나요? 네, 무슨 그럼, 공이었는지도? 네 인코스 짓고 꽉 찼거든요. 던지면서 오케이 삼진이다. 아, 느낌이 있잖아요. 투선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아니, 이거는 삼진이다. 아니 왜 무시해? 투수 해봤어요? 나도 투수 출신이었는데 보통 투수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본인은 꽉 찼대. 누가 봐도 가운데였을 거예요. 아니. 어? 진짜 아뭘 발 빼고 자중간을 넘었어요. 백고동 소리 나는 그때 정신 들리다. 나 거기 노래도 걸렸어. 백고동 소리. 문학부장 그걸 또 잘 넘어가잖아요. 또 네. 김재현 선수한테 홈런을 맞아요. 네 맞아요. 누구? 김재현. 아 재현이요. 네. 치자마자 넘어갔어요. 안 보였어요. 공이. 그때는? 네. 아 이게 그만큼 잘 맞았어요. 송도에 떨어졌어요. 송도까지 갔다고요? 송도. 우리 전주령 갈 때 그 공 있던데. 아 근데 진짜 이날 첫 데뷔전 때 이렇게 많이 그때 데뷔전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갖고 있던 거 다 했거든. 100%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가 홈런 두 개 막 그러니까 와 쉽지 않네 막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첫 데뷔전이 대구 삼성전. 그날 3안타를 쳤어요. 진짜요? 네 그날 3안타. 근데 지금은 좀 이제 타석 들어가면 회전이 보이고 좀 약간 저녁 경기여도 회전이 돌아가는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데뷔전이니까 직군지 변화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긴장돼 갖고 공보공칙인데 센스가 없는 거야. 감각이 아예 없었어요. 너 프로페 아니었지? 그리고 사실 그 데뷔전 하고 나서 4년 동안 1군에서
모습을 좀 보이질 못했습니다. 2년은 뭐 공익 근무하셨는데 네네. 나머지 2년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데뷔하고 네. 제가 다음 경기가 하나전이었어요. 대전. 그러니까 SK 끝나고 대전이었는데 제가 원래 45 이상 던져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대전 가는데 갑자기 47, 8, 9 막 이렇게 나오는 평균 구속이 못 봤는데 바로 어깨. 바로 어깨 다쳤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바로 신호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어떡해요.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나는 계속 여기 있고 싶은데 약 찾아 먹기 시작했죠. 그만 말지. 네, 근데 이게 얼마 안 가더라. 이게 계속 이게 안고 가다 보니까 몇 경기 못 던지니까 다시 막 오히려 갖고 있던 것보다도 못하니까 이군 가게 되는데 그 부상이 그 다음 시즌까지 계속 이어졌었죠. 아, 네. 그래서 군대 가기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와, 4년이면 되게 길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2018 시즌에 사실 좀 그 갑작스럽게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팔꿈치가 안 좋았었나요? 16 시즌 이제 후반기 때부터 조금 안 좋았었어요. 아, 네,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17 시즌 시작할 때부터 삐그덕거렸어요. 팔꿈치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참고 뭐 약 먹어가면서 이제 관리 받으면서 이제 계속 버티다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18년도에 한 번에 딱 끊어져가지고 수술하게 됐죠. 왜냐면은 투수들은 이게 자리를 한번 비면 네, 그쵸. 다른 선수가 차고 네, 올라가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게 아파도 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있고 싶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 마음이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네. 다 그래요. 네. 힘들게 왔잖아요. 그렇지. 알바하고 맞아. 택배 네. 싸고 뭐 이렇게 해갖고 힘들게 보니까 김광현 선수 아닌 이상 대부분 네. 선수들의 김광현, 유현진, 심수창 그렇지 네. 심창현은 부상이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뭐 팔이 안 아프죠. 아, 근데 보면 진짜 신기해요. 고무팔이었죠. 고무 진짜 신기해요. 네. 어 진짜 수술 한 번도 안 했죠. 항상 수술 한 번 했죠. 낭심 수술? 낭심 수술 낭수 낭심 수술? 어. NS. 아니 심창현은 진짜 포경 수술 말고 한 수술이 없었어요? 네 없어요. 아 근데 공을 진짜 엄청 많이 던져요. 아프게 던지잖아요. 또. 네. 안 아프게 던지잖아요. 진짜 사실 그 하나 시절에는 말도 안 되게 나왔잖아. 막 마무리 네. 나왔다 선발 나왔다 네. 막 중간 나왔다 막 근데도 한 번은 안 아파. 네. 팔도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따라 규민이 형 그래서 EXID 피신 위아래 규민이 형 EXID 피신 어디 갔어? 야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 미안해. 8년도 넘어가기 전에 저기 저거 얘기를 먼저 그 아시안 게임 그 아 이게 이건 진짜 처음이야.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야구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이 끝나고 2군에서 한 시즌을 보내고 그 해 끝날 때쯤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안 그 대표팀이랑 LG랑 이제 그 게임 연습 경기를 하는데 2군에서 이제 투수 이제 한 두 명 정도 필요하니까 와서 던졌는데 그 중에 한 제가 한 명이 된 거예요. 네. 예, 던졌어요. 근데 깔끔하게 잘 던졌어요. 예, 잘 던지니까 그때 이제 감독님이 양상문 감독님이었는데 쟤 누구지? 얘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연습 경기를 해주고 이제 그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너 남아서 여기서 라이브 피칭이랑 더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시즌 이제 캠프를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 18시즌 얘기로 또 이렇게 넘어오면 두산전 패배 후에 눈물 흘리면서 이게 팬들의 감성을 좀 자극하는 일이 있어요. 이때 눈물의 이유는 뭐였나요? 아 이게 동정심. 아 동정심이 아니라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팔도 아픈데 상황까지 힘들어지니까 아 너무 열받더라고요. 네. 끝내기 맞았어? 끝내기 맞은 게 아니라 이 역전. 역전. 네 역전. 그때도 역전이었구나. 네, 그때도 1사 만루에 올라갔어요. 제가 다 들여보냈죠. 제가 역적과 함께 아, 역전이었네. 네. 진짜 한 번 야구하면서 한 번 그러니까 펑펑 운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규민이 형 때문에. 왜요? 규민이 형 때문에 16년도에 그러니까 16년도에 그때 이제 패전 처리 왔다 갔다 하는데 패전 처리 하면은 언제 2군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냥 이유 없이 2군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안 던져도 2군 간다. 맞아. 누가 등록 된다 그러면 시합 2군... 끝나면 빨리 안 내잖아. 그러니까 누가, 빨리 안 내고. 누가 빨리 내야 1군에, 되나 말아야 되나. 1군 등록된다는 소리 들으면은 아, 또 난가? 막 핸드폰만 벌써. 보고 있고 전화 오나 안 오나. 근데 이제 다음 날이 규민이 형 선발 등록 예정 날이었어요. 이제 아. 아파서 쉬었다가 딱 10일 근데 조마조마 하고 있었죠. 또 아, 또 내가 가나? 나 그날 근데 컨디션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아, 나가면은 잘 던질 자신 있었는데 여지없이 또 부르더라고요. 수원에서. 저승사자. 근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진짜 짐 싸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락카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또 하필 그 김윤영이 본 거예요. 내가 솔직히 그때 김윤영이랑 막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아우창 매겨버리지 그랬어요. 그냥 우기민 씨 너 때문에 내가 팔을 꺾던가. 아 그래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근데 김윤영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친동생처럼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완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죠. 네. 아 근데 진짜 15-16 시즌에 네. 이게 승계주자 실점률 최소 1위까지 했다 그러면서 분식을 네네. 싫어하는 지용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꼭 그러니까 위기 때 나가면은 집중도 잘 되고 제구도 잘 되더라고요. 또 운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잘 막아지는데 여기도 나오는데 항상 다음 이닝 가면은 제가 불을 지르죠. 보통 투수들이 약간 중간 투수들이 보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텐션이 아. 네, 맞아요. 진짜 확 올라갔다가 긴장감이 네. 딱 풀리잖아요. 아 어, 맞아요. 아, 구속도 갑자기 줄어요. 네. 네. 그 새로운 이닝에 네. 내 이닝 나가면은 네. 아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술하셨고 뭐 재활하시면서 네. 2군에서 심청위원을 좀 자주 보셨잖아요. 네 중환자실에서 자주 봤죠. 중환자실 열어요. 누가 구속이 있어요? 블루키가 김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재활이고 어. 2군에 계셨으니까. 어. 그러니까 운동을 따로 하니까 이제 중환자실에서 만나는 거 밥 먹고 점심 시간에 점심 시간에 아 중환자실 그 중환자실이 아니군요. 이쪽에 휴게실 있어요. 선수 휴게실 침대 있고 막 쉴 수 네. 있도록 거기가 저희는 이제 중환자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지었잖아 중환자실. 아직도 그렇게 부르나? 아마 지금도 부를 거예요. 그래. 아 이름을 그렇게 잘 지었어요. 아 애들이 아, 거기만 들어가면 근데 분위기가 또 중환자실 같아요. 거기가 침대 8개 있어가지고 침대 8개 있고요. TV 하나 있고 불 다 꺼져 있고 그래서 아, 여기 다 아픈 애들만 있나 여기서 비빌거리고 있나. 나중에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 쉬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이고 아침 일찍 나오니까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살짝 눈 붙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밥 먹고. 2층에? 네 2층에. 오, 2층. 2층. 아, 아. 자 이렇게 저희가 또 김지용 선수 독한 프로필까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새롭게 아는 게 되게 많다. 그러니까 몰랐던 네. 것도 많고. 이어서 이어갈 코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다음 코너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인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야구계 비화나 전설처럼 썰로만 도는 사실들을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또 김지용 선수 얘기예요. 김지용 선수가 사실 88년생이에요. 나이가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저희가 네. 이제 독감 프로필을 하고 왔으니까 아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알겠습니다만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고 또 그 이유는 외모 때문인 것 같아요. 동안인데 이 혹시 이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실수한 후배나 뭐 이런 혹시 선수들 있었나요? 이게 이제 타팀 선수들? 네, 그러니까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아니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인사 안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니까. 아. 네, 근데 이제 보면 맞아, 막상 이제 해 보면은 이제 저보다 다 어리고 잘 네. 모르고 아니. 아니 사실 그 나이로만 하면 뭐 김재환 선수나 양현종, 김광현, 네, 신정라, 심지어 클레이튼 크루쇼까지 친구들 친구들 어려 보인다. 어 훨씬 어려 보여. 근데 거기다가 아이까지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이 동안 외모 때문에 여성 팬들이 진짜 많다고. 너가 동안 죽인다. 너가 동안. 아, 근데 저 진짜. 아, 내 동기들 이제... 얘기해 줄까? 내 동기들 우람이 있고. 어? 저 누구지? 송창식이. 강민호. 어? 누가 동안이야? 아니 말한 건 중에서 강민호 송창식이 동안 아니야? 야 송창식은 왜 소원하는 거야 갑자기? 결혼하시고 딸도 있는데 네. 그 딸이랑 같이 지내면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딸 이제 몇 살이죠? 네 살이고요. 어, 아. 뱃속에 하나 더. 아 진짜요? 어이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두 아이의 네. 아빠가 되실 텐데 딸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살이? 아, 너무 귀엽죠. 지금 아 네 이 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좋다. 저는 좋죠. 어. 네. 그렇다면 김용희 선수는 왜 결혼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집에서 안 나가고요. 말 잘해라. 말 잘해라. 쉬는 어? 날 뭐 이렇게 뭐 결혼을 하려면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야죠. 네, 뭐 만나고 뭘 해야 되는데 야구장에 있어요.
아, 네. 쉬는 날도 야구장에. 네, 야구장에서 제가 왔을 때 밥 먹으러 나오는 거 보긴 한데. 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약속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야구장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제 유부남들이나, 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제 막 진짜 아니 좀 부족해서 진짜 조금 더 채우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이상한 뭐 독바 같은 거 하나 있고 차 타고 오는 것도 걸어와 집에 가깝다 보니까 가까워. 그런 점심 시간에 와가지고 막 이제 그것도 집에서 씻고 오면 되는데 꼭 와서 씻어요.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하니까 그 샤워하는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면은 뭐 쉬는 날 데이트도 하고 막 맞아, 그래야 맞아. 되는데 야구장 있으니까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그게 큰, 그러니까 출입을 금지를 시켜야 돼. 벌금을 매겨야 돼. 그렇지.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만약 진짜 선배 장가 보내기 하려면 진짜 벌금을 매겨야 돼. 이제 쉬는 날 나면 뭐 200만 원씩. 쉬는 날 운동을 한다면 200만 원 벌금을. 아니 장가를 보내니까 아, 네. 네.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아, 지금. 아니 김용희 선수는 네. 여자 진짜 만나는 사람 없어요? 아직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소개는 많이 해주려고 이제는 소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뭐 중매지 맞선 선이죠. 선이지. 이제 거의 김지영 선수가 네. 여동생이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어 결혼하셨나요? 네 했어요. 아, 네. 아 바로 컷이 왜 형이 아쉬워요? 아니, 만약에 왜? 결혼 안 했으면 야, 왜 싫어? 소개해줄 의향이 있어요? 김지영 선수는 안 돼요? 네 안 돼. 아니 내가 뭐야 내가 아니 뭐. 저렇게 가정적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돌지도 뭐 술을 않고. 마시냐 아, 무슨 뭐 내가 어? 왜 왜 안 돼요? 그냥 안 돼. 어, 바로 3초 컷도 아니고 금방 끝났네. 이번에는 김용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어 저 이 얘긴 몰랐어요. 본인이 LG 외모 순위 탑3 안에 든다 그랬어요? 어 그 저. 어 진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냥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한 건데, 농담식으로 얘기한 건데. 신인 때 이제 두산에서 왔을 때는 대표하는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형들 가니까 금방 딴 것 같아. 아니 누가 김종 분량 챙겨줘야 된다고 했어 누가? 누가 김종 형들 형들 다 빠져나가잖아요. 인물 이제 형들 다 빠져나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건방을 그때. 네. 어. 그때는... 그때 홈런 한 두 개 쳤나 봐요. 아니 LG를 대표했던 형들이 뚜렷했어요. 그때는 거의 지금의 그쵸. 이제BTS가 있었으면은 그때는 그쵸, 이제 거의 그 당시 형이 누구? 어. 이대형 심수창. 어. 아 확실해. 네, 원투펀치 확실하지. 그리고 그때는 아예 규민이 형은 왜 규민 왜? 아예 규민이 형 나 인정할 수 없어. 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할 수 없어. 규민이 형은 내한테서 갑오징어야. 아니야. 갑오징어 갑오징어 오징어도 아니야 이름 갑오징어 오징어도 아니야 갑오징어야 같은 파로인데 진짜 내가 형이라고 하지만은 빠른이잖아 여기는 네, 진짜 내 동생이었으나 친구였으면 죽었어요. 왜 죽어요 갑자기? 아 행동하는 게 아니 그러면 하여튼, 김용희 vs 우규민 외모로 누가 나요? 저는 제가 아 네. 저는 규민이 지금 이거 많이 갔더라. 예. 네, 많이 갔어요. 예. 네, 그때 LG의 수창 형, 대형 형 때는 또 이제 용태기 형. 아, 용태기 형도 그치. 이렇게 또 스타일리시하고 또 이렇게 딱 코진을 치고 있었는데 다 갔거든요. 그럼 나네. 그럼 나네. 아니 거기서 어떻게 나네 이렇게 가죠? 키 186, 7에 어. 얼굴 작고 그럼 나밖에 없네? 아니 팬들이 잠실 공유라고 불렀어. 아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잠실 공유? 아니 그거는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진영이 형이 이제 그 저 그 누구지? 조승우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예? 진영이 형이 조승우 닮았다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놀이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저도 좀 만약에 그 배우분이 그걸 아시면은 굉장히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니 근데 박지영 TV 나와서 이런 얘기 하셨다며요. 뭐 외모까지는 아니지만 비율로만 놓고 보면 내가 정우 형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하셨다며요. 가면서 아, 우영이도 얼굴 가리고 얼굴 가리고 가렸으면은 비율은 네, 괜찮죠. 가리고, 머리가 작으니까 몸매는 너가 더 좋아? 아 저는 좀 약간 괜찮아. 좀
웨이터 하거든요. 웨이트. 야, 고기만 되게 과하게 나왔다. 여기는 뼈다군데. 여기 이상 안 해. 안 봐서. 아, 근데 저 아까 같이 잠깐 쉬는 시간에 깜짝 놀란 게 제가 만나본 야구 선수들이나 해설위원 분들은 맨날 허벅지 때문에 옷 사는 게 되게 고민이에요. 근데 아... 김용희 선수는 바지 허벅지가 이만큼 남더라. 노라. 사이즈 입고 다녀야 돼. 너 내가 무슨 그냥 사이즈만 입고 바지 안 사도 돼. 아니 그리고 제가 그 자선야구 대회 나왔을 때 여장하실 때 보잖아요. 다리가 기가 막히게 라인이 있고요. 다리 진짜 예쁘지. 다리 약간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 있으시죠? 저 할리퀸 할 때 저 뭐 같은데. 어우야. 다리가 너무 예뻐. 가면 써야 된다니까요. 저 할리퀸 아니야. 저. 아니 물 진짜 먹어. 물 진짜 먹어. 야 저건 좀비인데. 아 근데 종아리랑 이게 선수 치고 되게 예쁘게 라인이 생기셨더라고. 하체웨트는 안 하니까. 이두만 해요 이두만. 보이는 게 진짜. 아니 왜 보인다고? 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선수의 생명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체인데 다 발인데 제가 하체 웨이트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바지는 왜 이렇게 허정하게 입어요? 두꺼워 보이려고 예. 제가 큰 사이즈를 안 입으면은 길이가 안 맞아요. 아~ 길이가 패션에 있어서는 김종희 선수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약간 박스티 같은 거 좋아해요. 아, 약간 네, 이렇게 박시하게? 크, 네, 좀 그런 티는 내가 똥 싸러 갈 때 입는 거야. 화장실 갈 때. 어? 아니 사실 그러면 여성 팬은 김용희 선수랑 김종 선수랑 누가 더 많아요? 용영이 많을걸요? 아, 네. 오. 제가 지용이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왜냐면 지용이가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했어도 뭐 그다지 이게 박살이 났는데. 아니 그러면 두 분 얼굴로만 치면 김용희 선수 본인이 낫다? 그거 뭐 물어보세요. 아 진짜요? 물어보세요. 너 병원 가야겠다. 작가님 손만 들어주세요. 이쪽 얼굴로만 따지면 누가 낫다? 봐요. 김용희 선수가 낫다? 아, 거 봐요. 저분 취했네. 아 키가 크니까. 아니 얼굴로만. 아, 키 빼고. 키 빼고 얼굴로만. 아, 둘 다 예, 그냥 오우 이러셨어. 와, 오우, 저래 저래. 작가님이 나 저렇게까지 리액션 근본인 줄 알았는데. 오우 저래 저래. 자, 그리고 사진 하나 있는데. 어떤 사진이요? 네, 제가 저거 하고 피부 뒤집어졌어요. 대본데? 아저 사진. 와, 랑콤부터. 야, 너 뭐? 아니 저 사진이 와, 과거에 너... 이대형 선수가 쓰던 화장품이랑. 똑같이 사가지고 나도 대형이 형처럼 될 줄 알고 나도 될 줄 알고 저걸 썼는데 저 이제 남성용이거든요. 아, 저 피부가 약했는데? 네, 피부가 약해요. 어... 저 여자 화장품 써요. 약해갖고 저거 쓰고 얼굴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대형이 형이랑 다른 길이었어. 심시영 의원은 뭐 화장품 좀 좋은 거 골라 쓰세요? 저는 그냥 뭐 아무거나 다 써요. 근데 원래 이게 맞거든요. 근데 뭔가 따라가 보겠다고 막 뭐 했다가 돈만 날리고. 아니 재밌는 게 사진 올린 장소가 구리에. 숙소네 숙소. 숙소야 숙소. 숙소. 야 왜 이렇게 암울하냐? 형 저거 거액을 드린 거예요. 아, 진짜 거액이네. 저 거액을 낮은 거 아니야? 아, 연봉도 적은데 거액 들여갖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또 심청현이랑 재밌는 거 하나가 마트레이드 썰이 있었어요. 마트요? 어 마트레이드. 트레이드 28년도에 얘기 있었어요. 어, 그때 소문 들었을 때 김용희 선수 어떻게 느꼈어요? 그냥 그 얘기 돌 때는 이미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지용이는 떡치지 말라고 형을 왜 피해? 어디다 쓰냐고. 어디다 쓰냐고. 야 자선들이 나갈 때만 쓰는데. 단장님이 너가 이상하니까 야구 1년 더 하겠어. 아니 그리고 이제 김용희 선수 얘기 좀 해보면 그 분식을 싫어하는 지용이라는 얘기에 그걸 장모님이 보시고 그 아내분한테 왜 분식을 자주 먹으러 다니니까 왜 지용이 분식 싫어하는데 왜 자꾸 분식을 이런 얘기 진짜 있었다고요. 아 진짜로? 이게 기사가 이렇게 난 거예요. 뭐 이렇게 분식을 싫어하는 이렇게 기사 이렇게 그 제목으로 걸린 거였는데 이거 보여주고 이제 와이프한테 뭐라 한 거죠. 너는 지용이 먹지도 않는데 그거 왜 자꾸 싫어하는 거 왜 자꾸 먹지? 그 뜻만 보고 그럴 수 있지.
아니 그 무식 중에 뭐 제일 좋아요? 아, 다 안 가려요. 다 아, 좋아요. 진짜 다 좋아하세요? 네, 다 좋아요. 네. 이건 이번 잘못된 얘기였네. 그 초구의 무의미한 번트나 초구 이렇게 보고 나서 고개 끄덕이면 승진당한다 이런 공식이 있다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전혀 몰랐어요. 팬들이 약간 이 모습 때문에 엄청 그 비난 아닌 비난을 좀 많이 하신다고. 투수 입장에서요. 웃겨요. 뭘 하겠는데? 쟤 딱 먹고 뭘 하는데 뭘? 투수 입장에서 좀 기분 좀 안 좋거든요. 고개 끄덕이면. 네, 뭘 하는 뭐야?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러고 들어가요. 최대한 불쌍하게. 최대한 불쌍하게. 그래야 50kg를 빼. 최대한 불쌍하게. 어. 그래야 동경심에 형 치세요. 아유, 안타 하나라도 더. 아니 근데 그냥. 진짜 그렇게 불쌍한 표정 지으면 투수들이 짓고 그냥 복판 하나씩 던져주긴 해요? 아니죠. 땡큐다 하는 거. 어, 아웃카운트 올라가네. 다음 타자 누구야? 어, 땡큐네. 너는 내가 어? 넌 같은 팀인 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어? 팬들이 올린 건데. 뭐요? 뭐야? 김용희 혼밥 구경해. 아, 저기가 거기네. 고박. 아, 저기가 고박. 저기가 거기야. 저희가 명한 거네. 명한 거네. 아, 신천에 여기 강주경 사장님이 운영하신 고박사. 오늘 소고기 구워 주신대요. 오늘 소고기 구워 주신대요. 우리 끝나고 저기 가는 거야. 아니, 와, 근데 홍보를 하시고 뭐 넘나 잘생겼어 댓글 하긴 하는데 그렇죠. 약간 느낌 짠하긴 짠하네요. 아, 익숙해요. 아니 좀 김용희 선수 후배 입장에서 보기에 좀 짠할 때가 아, 너무 확대하신 어 진짜 약간 느낌이 아, 근데 여기 보면 잘생겨서 가지고 어 그러네. 오. 멀리서 얼굴이 정면이 안 나와야 돼. 야 저거는 좀 느낌 야 공유 같다. 공유 어 이 장면만 보면 약간 방패 이렇게? 이쪽으로 할까요? 부담스러워. 이쪽이 좀 낫나? 그렇게 소용없어. 카메라 한 100m 쓰셨나요? 아니 근데 진짜 약간 저런 거 보면 후배 입장이 좀 짠할 것 같아. 저희 집에 오세요. 저번에 오지 말래매. 내가 방송이랑 아, 근데 지금 와이프랑 이상한 와이프랑. 소리만 하니까. 뭐라고 그냥 니쪽 끝도 없이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해 자꾸. 내가 와이프랑 한번 밥 한번 같이 먹게 해줘라. 그랬더니 아니 자꾸만 싫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못 듣고. 널 보여주기 창피한 거야. 싫대 자꾸. 트윈스 선수들을 탈탈 털어보는 TMI 시간입니다. 팬들은 알 수 없는 선수들끼리만 아는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다른 선수들 좀 비밀을 이 풀어놓고 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일단 김종 선수의 룸메이트가 임창규 선수라 그래요? 였었죠. 네, 지금은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으면 좀 대우를 해줘가지고 혼자 이렇게 혼자 해주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창규랑 룸메이트를 계속했었죠. 제가 아니 엄청 시끄럽지 않아요? 임창규 선수 이미지로. 근데 그래서 일부러 창규랑 제가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창규를 제가 좀 혼자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 시끄러우면 네.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이렇게 좀 텐션 좀 높이려고 일부러 제가 맨 처음에 창규랑 방 쓰겠다고 했었어요. 아니 오늘 봤을 때는 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신났어요. 오늘 봤을 때는? 김창규 선수랑 방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말 실제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방 보이는 그대로예요. 맞아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예, 진짜로. 예, 보이는 그대로. 아니 근데 또 임창규 선수가 선배들한테 훈계를 좀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하 그러니까 하는데 꼭 말을 하면서 해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해요. 창규야 빨래 좀 가서 아 조금 이따 가져오면 안 돼요? 아 아직 남았을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좀 가져오라고. 아 예 가져올게 막 그러면서 가 뭔가 한 번에 이제 하진 않는데 임창규를 딱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후배인가요? 에너지 넘치는 후배. 갑주기? 깝규 한마디로 깝규. 또 김용희 선수는 정근우 선수를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아, 예. 또 같은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예. 다시 만난 소감이 어떤가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바로 연락했어요. 그냥 대학교 때부터 이제 야구를 근우 형 보고 좀 이제 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스타일 방향을 그렇게 좀 배웠거든요. 대학생 이제 고려대학교인데 고등학교랑 게임을 하면은 간혹 뭐 이렇게 게임이 안 풀려갖고 1대0으로 뭐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래도 고려대학교인데 자임상하니까 그냥 너네 고등학교 얘네들한테 오늘 지면은 혼난다. 그래놓고 노아웃에 본인이 선두 타자인데 라이트 앞에 한타 치고 2루도로 3루도로 노아웃 3루에 본인이 그렇게 갖다 놔요. 본인이 그 정도로 야구를 완전히 장악할 정도의 그 정도에 있는 형이어서 야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보여지는 거 말고 겉으로 말고 나에게 땡땡땡이란 이란 코너인데 김용희에게 가오나시란 최대의 라이벌이다. 최대의 라이벌이다. 김용희를 지은 사람. 원래 양준혁 자선야구대회는 유희관 아니면 김용희 때문에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김민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8년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저기에서 아는데 가오나시로 실시간 검색어 막 장악하고 맞아. 막 이랬잖아요. 이제 넌 잊혀져 가고 있어 이제. 아니 그때가 뭐였죠? 그때 엘사였나? 그때 뭐였죠? 할리퀸. 아 할리퀸. 그때가 할리퀸. 와 할리퀸. 뭐 그리고 엘사도 많이 했고 뭐 진짜 많이 하는데 막 김민수 선수 막 뭐였죠? 배틀그라운드 그것도 김민수 선수였나? 아 그거는 원테이크. 아 맞아 원테이크 맞아. 뭐 진짜 많이 복장 많이 하면서 완전히 네. 묻혀버렸어요. 양준혁 야구 대회에서. 양준혁 선배님이 그 전에 몇 년 동안 계속 섭외 전화 하셨었어요. 전화 왔었어요. 야, 좀 웃음 좀 드려야 되겠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 하다가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여장으로 가자. 여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밀렸으니까 내년에 다른 걸로. 아니 본인 입장에서 내가 했어도 이게 제일 잘 어울렸다고 본가요? 저는 할리퀸. 아 할리퀸 박정환 아나운서가 분양해줬었다. 네, 할리퀸. 얘 따라서 저 같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알라딘 하자 뭐 이런 거. 자기 자스민 하겠다고. 원래 자스민 하려고 그랬거든요. 영화가 제 영화 좋아하지만 와, 그때 맞아. 알라딘이 이제 막 저거 했었거든요. 아, 나이 마흔에 알라딘 형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형 내가 다 뛰어나줄 테니까 형 그냥 알라딘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아, 근데 이제 거절하셨죠. 아니 거절한 거 후회하진 않으세요? 아 절대 안 했으면 흑역사로 계속. 아니 본인은 그래서 어떠세요? 이거 뭐 꺼졌는데? 꺼졌어요? 아니 이거 아닌가? 다쳤어요? 다쳤어요. 저 용량 다 우리가 그렇게 녹화를 많이 했어. 와. 오 마이 갓. 이건 없어 이제 지금. 올스타전만큼 그만큼 많이 이렇게 재밌어지고 이렇게 그래도 막 캐릭터적으로 선수들이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니까 재밌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야구 선수들이 아니라 그냥 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막 서로 막 너나 나나 뭐 뭐 막 맞아요. 울라프 나오고 막 다 그랬잖아요. 분장 쇼가 됐지 이제. 맞아. 시초가 된 건데 선수들 이제 재밌는 거예요. 선수들도 선수들 재밌는 거 그러니까. 아 근데 저 수염 나오고 진짜 너무 더럽다. 저걸 링이야 링. 아 더럽다고 많이 들었어요. 땡땡땡 김용희 선수 이야기 해봤고 김지영 선수에게 땡땡땡이란 김지영 선수에게 알바란 거봉. 거봉 알바가 얼마나 본인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 거예요? 그게 딱 많이 남아요. 거봉이 많이 남아요. 아니 그러면 이군 내려가서 뭐 이렇게 힘들었을 때 받았었던 스트레스와 거봉 아줌마들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랑 뭐가 더 그 당시 뭐가 더 컸었어요? 아 사실 야구가 스트레스 더 심하죠. 아, 심하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아 어찌 보면 좋은 추억? 추억이죠 지금은. 네. 아니 그러면 카메라 보시면서 거봉 지금 나라씩 빼먹는 아주머니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어 거봉 다른 알바분들 힘드니까 거봉은 사서 먹는 걸로. 웬만하면 맛있죠? 네, 다 맛있을 거예요. 맛있으니까 포장해서 나왔겠죠. 아... 사서 먹는 걸로. 아니 그러면 알바 시절에 얻은 인생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가 야구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래서 뭐 재활도 힘들 다음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간다 유니폼 입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더 소중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그래서 뭐 2군에 있어도 남들은 아 되게 오래 있으니까 힘들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멋지다. 지금 저희가 녹화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메모리 카드가 꽉 차고 지금 저 찍고 있는 카메라도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배터리가 없다고 깜빡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초입니다. 역대 최초. 욕하겠어. 김용희 진짜. 자 일단 욕하겠어. 두 분 어떠셨는지 빠르게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편하게 해서 이렇게 안에 속 안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김용희 선수는요? 네. 저는 그래도 수창이 형 머릿속에서 저를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형이 먼저 연락이 와서 그냥 나올래 해서 너무 기분 좋았고 네. 어, 정말 어, 지용이에 대한 그런 이제 알지 못했던 그런 속내의 아, 그런 얘기들 나도 알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프로그램. 선수들이 항상 아쉬워하면서 끝나는 프로그램 스토킹 오늘 녹화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거 깜빡해요 지금. 와 김용, 김지용 진짜 와.